삼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도 지나고
더운 여름이 벌써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특징이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고 이제 결제를 시작하고 하면은 그 절마다 모두 그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관음 기도보다는 지장 기도가 좀 센지, 예. 덥고 힘들 때 그렇게 지장 기도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절도 많이 하고, 기도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대승 불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또 우리 중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불교인데 우리 그 말세 중생들의 근기에는 아주 딱 맞는 그 불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뭐 거의 뭐 80, 90%가 기도 불교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뭐 이런저런 기도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불교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 입문하는 그런 인연으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또 기도보다도. 기도보다 더 좋은 그런 그 인연은 없었고 뭐 자녀들의 그 진학 문제라든지 뭐 건강 문제라든지 뭐 진급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보다 더 다른 차원의 불교에 눈을 뜨게 된다고요. 그래서 또 기도가 또 사실은 상당히 고맙기도 한 불교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차원은 상당히 낮은 그 불교인데도 또 그것이 이제 아 유치원생 없이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10대 어린 나이 없이 어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 불교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그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어린 나이가 인연이 돼서 어른이 됐다 하는 그런 고마움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양면성을 우리는 잘 그 이해하고 잘 수용하면서 또 성장해서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사회인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할 필요도 우리는 꼭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유치원생의 그 어린 시절을 또 고맙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불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성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는 이 사성제 8정도 12인연 요 세 종류 뿐이었어요. 거의 세 가지 뿐입니다. 사성제 8정도 12인연. 그 불교를 가지고 석가모니는 가르치다가 세상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혜가 자꾸 이제 발전하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흐르니까 세상이 아주 많이 발전해요. 인지도 발달하고 근래 우리들이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면은 지금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많이 발달해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6.25 전후해서 우리 사회 사정을 생각하고 어떤 기술 문명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천양지차로 변화했습니다. 천배 만배로 발달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또 경제사정도 우리가 늘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 한이 없어서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이지 사실은 60년대 초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혁명이 막 일어났을 무렵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과 지금 비교하면 몇천 배 성장했습니다. 경제력이 몇천 배 성장했어요. 몇천 배. 대충 계산해도 천 배가 넘어. 그런데 우리는 그때 늘 마음의 부족함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원인은 틀림없이 우리들 마음 자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히고 그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짠 물을 들이키는 것이고 불을 끄려고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다. 참 우리들 그 중생들의 그 욕망하고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지만은 그러나 불교는 그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또. 그 증명하잖아요. 60년대 초보다 지금 1000배의 어떤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부족하고 늘 배고프고 늘 아주 경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뭐 경제적으로 잘 살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자 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 또 소비 촉진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소비 촉진. 그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략, 건금, 전략, 금소 이게 미덕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소비 촉진. 그저 많이 소비하는 거. 저축 많이 한 사람 요즘 손가락질 받아요. 다 써가지고 빨리빨리 써가지고 통장이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 통장이 될 때까지 써야 그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라.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어. 부처님 오신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많은 법문도 좋은 법문이 있었고 또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그와 같이 사회도 발전했고 불교도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화엄경 불교라든지 법화경 불교라든지 하는 이 아주 대승 보살, 보살 대승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라기보다는 그 후 깨달으신 부처님, 역시 그들도 부처님이다. 똑같이 부처님이고 또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헷갈리니까 보살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용수보살이니 마명보살이니 세친보살이니 하는 훌륭한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못지 아니한 훌륭한 부처님들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3,400년 경부터 우후죽순처럼 세상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500년, 6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기원전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훌륭한 그런 그 뛰어난 부처님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결집에 의해서 법화경이나 유마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다음에 화엄경 같은 이런 경전들이 가르쳐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살 불교, 보살 대승 불교 또는 대승 보살 불교 또는 대승 불교 이런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 그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니 육바라밀을 가르쳤어요. 육바라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 육바라밀 안 가르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성제 팔정도 12년의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후에 보살 대승 불교가 나와가지고 육바라밀을 가르치고 육바라밀에 더하여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 다음에 또 사서법이라고 해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이 사서법. 그러니까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서법. 요 세 가지로 또 이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사성제 팔정도 12인년이라면은 보살불교에 와서는 육바라밀과 사서법과 사무량심이 위주가 됐어요. 그래서 보살행하라고
육바람이를 닦아라고 부단히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발달해 왔듯이 불교도 그렇게 발달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비밀불교, 소위 밀교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뭐 호국불교, 무슨 뭐 그 다음에 기도불교, 또는 기복불교 이런 것들도 중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상히 알 것은 알고 또 내 마음에 맞는 뭐 지장기도가 좋다 하면 뭐 여름에 열심히 또 지장기도도 하게 되고 또 관음기도가 좋다 하면 관음기도도 하게 되고 이 화엄반은 제일 높은 반이야. 스님들 교육 과정이 이제 강원에서 4년간 공부하는데 화엄반이 끝나면 이제 졸업이야. 불교 졸업이라고요. 그 화엄반 하면 아주 어른 옷을 해. 밑에 또 뭐라고 할까 쉽게 표현해서 그 하급반들이 또 쭉 있어가지고 아주 그 뭐 군대는 뭐 어제 온 사람하고 오늘 온 사람하고 그렇게 차별화하듯이 절지반도 마찬가지야. 절지반도 상급반하고 하급반하고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런 그 차이를 두고 그 규칙을 잘 이행해가요.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는 그것으로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절지반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큰 스님들의 말씀에 사내로 세상에 태어나면 세 곳은 가봐야 한다. 군에 가봐야 되고 형무소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절에 가봐야 된다. 그게 전부 단체 생활이야. 형무소도 어제 들어온 사람하고 오늘 들어온 사람하고 한 방에서 한 10명쯤 앉아있으면 그 규율이 보통 엄격한 게 아니야. 그것으로서 질서를 잡아가. 그것으로서.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큰 축제가 있었는데 그 이제 마무리로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102쪽 저 밑에 6번에 동북